이번 주 펜트론과 인벤티지 랩 등 중소형주 기업 공개 슈퍼위크를 맞았습니다. 전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5개 기업이 공모주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펜트론과 인벤티지 랩 등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 나서고 T3 엔터테인먼트는 공모주 일반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IPO 시장 침체로 대역급 공모주가 상장하진 않고 있지만 최근 공모가를 낮춰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공모 투자자 우위의 시장 흐름이 이어져 이를 투자 기회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